제 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이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은 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해오도 방문해 사업은 도서민의 선표 우선 배정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다수 도서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이므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석정 의원은 항공산업 산악융합지구 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산자부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금용 의원은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련 간보율과 관련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철은 의원은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십정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 관련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고 고밀도 개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며 도시형 생활 주택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런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